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는쟁이냉이 일명 산갓의 박사가 되기 위한 심화과정 강좌 중에 오늘은 제4강입니다. 그동안 1강에서는 닥터 신만이가 만든 산갓고를 소개해드렸고요. 2강에서는 산갓의 6가지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3강에서는 산갓을 잘 찾는 법 그리고 1년 12달 변화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3강의 1년 12달 변화 모습을 이렇게 상기하시면서 오늘은 이 산갓과 혼돈할 수 있는 유사식물 구별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 는쟁이 냉이를 구별할 때 제일 어려운 시기는 이른 봄에 뿌리잎이 나올 때죠. 이게 좀 자라서 이제 꽃들이 자라면 다들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봄에 뿌리잎일 때 구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뿌리잎의 특징을 네 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잎자루가 매우 길다. 두 번째는 잎 모양은 둥근 달걀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잎 가장자리는 그 톱니가 부드러운 톱니다. 물론 자라면 좀 날카로워지지만 이른 봄에는 부드러운 톱니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잎 기저부는 심장형처럼 살짝 이렇게 패여 있다. 그요.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는 미심쩍으면은 살짝 씹어봐서 는쟁이냉이 고유의 매운맛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뱉으시면 됩니다. 뱉고 나서 이제 입을 한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지금 3-4월에 는쟁이냉이의 뿌리잎의 전체 모양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잎자루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 잎자루들이 쭉 올라와서 잎들이 달려 있고요. 잎 모양을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은 계란형과 원형이 합쳐진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잎 가장자리에는 부드러운 톱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의 기저부 쪽에는 심장형 비슷하게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는쟁이냉이의 이른봄 뿌리잎 기본 잎 형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서 이제 구별 식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는쟁이냉이와 이른봄 구별해야 될 유사 식물 중에는 유독 식물과 식용 식물이 있습니다. 우선 유독 식물에는 진봄과 투구꽃이 있는데 물론 자라면 이제 금방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른봄에 처음 올라올 때는 산나물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봐둘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식용 식물이 오히려 더 진범이나 투구꽃보다 더 비슷한데 그래도 이건 식용 식물이니까 크게 그 위험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식용 식물 중에서 이른봄에 영화자와 바위떡풀 이 두 가지 식물이 는쟁이냉이 잎 형태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유독 식물 중에 진범입니다. 진범하면은 잎에 흰 반점 무늬가 제일 특징인데. 이게 제일 처음 이른봄에 올라올 때는 흰 반점 무늬가 거의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잎이 는쟁이냉이처럼 둥근 그런 달걀형이 아니죠. 그리고 그냥 둥근 원형에 가깝죠. 조금 자란 싹에서는 진봄은 조금씩 흰 반점 무늬가 이게 좀 이렇게 도드라져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는쟁이냉이가 있는 그런 계곡가에 같이 올라오는 그런 싹들이 투구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투구꽃은 같은 시기에 올라와서 혼돈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사실 모양을 보면 굉장히 깊게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그런 그 식물은 아닙니다. 지금 4월 초에 진범의 모습인데요. 어릴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흰 반점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흰 반점이 조금씩 뚜렷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른봄 는쟁이냉이 뿌리잎과 가장 비슷한 형태는 영화자입니다. 즉, 긴 잎자루와 난상 원형의 모습이 띄고 있는 것이 되게 영화자 싹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이제 식용식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꾸 눈에 익혀 두셔야겠죠. 지금 4월 초에 영화자의 뿌리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는쟁이냉이처럼
입 모양 입자로도 길고 입 모양도 난상 원형이죠. 그래서 입 이렇게 입 모양과 입자를 보면 비슷하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구별점은 이 영화자는 이걸 뜯어보면 하얀 유액이 나옵니다. 물론 맛을 보면 는쟁이냉이는 매우 매콤하지만 이 영화자는 아주 달고 아삭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굉장히 좋아하죠. 그다음 이제 구별할 식용식물로는 이제 바위떡풀인데요. 왼쪽에 는쟁이냉이의 입이 난상 원형이지만 이 바위떡풀을 보면은 이게 원형이죠, 거의요. 그죠? 하지만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이 계곡에 는쟁이냉이와 이렇게 섞여서 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는쟁이냉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혼돈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제 계곡에서 이제 같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바위떡풀입니다. 그죠? 둥근 모양이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는쟁이냉이죠. 둥글지 않고 살짝 그 계란형 원형이죠. 그리고 그 옆에 바위떡풀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것은 는쟁이냉이인데 입이 둥글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는쟁이냉이도 사실은 이렇게 둥근 계란형이지만 오히려 더 둥근 형태에 가까운 것도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런 원형은 아니죠. 네, 다음 시간에는 는쟁이냉이의 약효와 약용법 그리고 식용법, 특히 조선시대에 임금님께 진상되어서 수라상에 올랐던 산갓 물김치의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이영진 교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해질 확률은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요. 첫째는 건강 상태,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험과 노력을 통해서 내 뇌에 저장된 깊게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잘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학벌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건강할수록 그리고 하려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계속 노력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냥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 약용식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이 잘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부한 식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들로산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